이번 시간에는 초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초급 포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좌 영상 뒷부분에 지난 구독 감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추첨 영상이 이어지니까요. 참여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초급자분들이 포석을 짜실 때는 되도록 좀 간명하게 포석을 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귀를 차지하실 때 소목보다는 화점이 좀 변화가 단순하니까요. 가능하면 일단 화점을 차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귀를 차지하고 나면 이제 변을 차지해야 하는데요. 변을 차지할 때는 과거에는 이렇게 변의 한 중간 정도에 두어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AI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한 중간을 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가끔 이렇게 내 귀랑 귀 가운데 사면성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큰 모양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제 이것도 아주 드물고요. 그 외에 이런 식으로 두는 건 거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을 차지할 때도 귀 근방의 변을 차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 근방의 변을 차지하시고 이제 아예 이렇게 상대방 3-3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3에 뛰어드는 게 의외로 또 약간 상대가 복잡하게 도오면 복잡한 변화로 흐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이제 3-3에 뛰어드는 것보다 상대방 귀에 가까이 간다면 이제 걸쳐가는 수를 사용하시는 게 나은데요. 이게 상대방 귀에 가까이 가든 내 귀를 지키든 항상 화점에서는 이 날일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삼선의 날일자 형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이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내 귀를 지키더라도 이렇게 삼선의 날일자로 지키시면 되고 상대 귀에 가더라도 이렇게 삼선 날일자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 귀에 가까이 간다면 여기나 여기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뭐, 둘다 가능은 한데, 웬만하면 그냥 내 돌이 있는 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내 돌과 또 모양을 형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날일자로 이렇게 두는 걸 걸친다라고 합니다. 상대 귀에 이렇게 걸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백이 둘 차례인데, 항상 행마를 할 때는, 모양보다는 방향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내가 둘 것인지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둘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좀잘 두는 사람들은 상대가 이렇게 왔을 때 요즘은 이제 손을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 번째가 손을 빼는 거지만 초급자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손을 빼지 말고 그냥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냥 내 귀를 지켜두는 겁니다. 지킬 때는 항상 귀를 기준으로 변 쪽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한쪽 변으로 상대가 왔기 때문에 상대가 오지 않는 넓은 쪽 변으로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방향은 가능하면 넓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쪽 변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귀에서는 화점에서는 이 날일자를 두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날일자를 두시고요. 이렇게 지키는 것과 이제 세 번째로는 이쪽으로 내 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귀에 다가온 상대방 돌이 쉽게 안정하지 못하도록 그 안정을 방해하는 차원에서 상대가 벌릴 자리를 거꾸로 차지하는 이 협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방향을 먼저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에서는 항상 이 날일자를 주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백이 지키게 되면 이제 흑도 지켜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집 모양이 확실하게 생겨서 둘다 안정이 됐을 경우에 손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흑 입장에서 이 돌을 좀 안정을 시킬 때까지 두고 나서 손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이 안정을 할 때는 역시 방향을 넓은 쪽으로 잡는데요. 이제 넓은 쪽이라면 변이니까 이쪽 변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요. 이쪽보다는 이제 이쪽이 넓은데 항상 삼선의 돌이 하나가 있으면 두 칸이 기본입니다. 연결을 확보하면서, 연결성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집을 크게 짓는 수가 이
두 칸입니다. 세 칸은 또 뛰어드는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두기 전에 귀는 상당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특히 귀에서 이렇게 사선과 삼선의 돌이 있다면은 뭐 귀가 아니라 변에서도 그렇지만 상대 돌이 사선에 있고 내 돌이 삼선에 있다면 상대 모양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같은 선에 있다면 닫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같이 삼선에 있다면 닫혀 있는 거지만 상대가 더 높은 선에 있다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땅이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좀 상대방 귀에 집을 줄여놓고 이렇게 안정을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안정하기 전에 이제 상대 모양 쪽으로 들어가는데 역시 내 돌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들어가는 행마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날일자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눈목자까지 가다가는 끊어져서 연결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날일자로 가고요. 이제 좀 잘 두는 고급자들은 요즘은 AI 정석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만 타이트하게 붙여가지만 이건 변화가 좀 복잡하니까요. 초급자분들은 한 줄 떨어져서 이렇게 가면 좀 간명합니다. 변화가 이렇게 들어가고 100도 더 이상 흙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역시 내 돌과의 연결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욕심을 내서 막으려고 하면 끊어져서 100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구자로 하는 게 최대한 내 돌과 연결을 하면서 이쪽 집을 지켜내는 겁니다. 나중에 흙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막아갈 수가 있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지키게 되면 흙이 이렇게 해서 좀 더 흙집을 늘리면서 백집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백이 지키면 이제 더 이상 이런 데 들어오는 거는 작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선이 남아있으면 이건 보통 끝내기 때 두는 거니까요. 마무리할 때 두는 거니까 더 이상 두지 않고 흙이 여기 들어온다고 백이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끝내기니까. 그래서 그만 두고 여기까지만 이제 선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칸을 벌려놓으면 흙도 집 모양이 이제 확실하게 생겼기 때문에 백도 집 모양이 생겼고 흙도 집 모양이 생겨서 서로 간에 확실하게 안정을 했기 때문에 손을 돌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고 나서 백이 둘 차례인데요. 이제 백이 둘 차례면 역시 상대방 귀 근방으로 여기 이제 내 귀를 굳히는 자리 여기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둔다면 두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날일자 모양으로 삼선 날일자로 가는 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좁은 데로 가면 가기보다는 넓은 쪽에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좁은 쪽으로 들어가면 상대가 이렇게 붙여서 집 모양을 방해하고 두게 되면 이제 이 정도밖에 상대 돌이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모양을 못 만드니까 아직 충분히 안정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돌이 중복된 형태가 돼서 비능률적이 되니까요. 좁은 곳보다는 이제 넓은 곳에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서 걸쳐 가고요. 흙이 그냥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협봉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붙여놓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붙여놔서 백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이런 데 들어오는 걸. 하나 이렇게 붙이면 백도 튼튼하게 자리를, 형태를 갖추고요. 튼튼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지키는데 이제 이쪽에 돌이 좀 낮게 삼선에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고절을 맞춰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칸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자세를 갖추면 백도 지금 형태가 집 모양이 없기 때문에 집 모양이 생길 때까지는 둬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 이렇게 하나일 때는 두 칸을 벌리는 게 이제 연결성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집을 키우는 거지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튼튼하기 때문에 연결성을 확보하면서 집을 이제 집 모양을 갖추는 자리가 두 칸이 아니라 세 칸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칸을 두더라도 이런 식으로 둬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돌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두는 건 서로 중복이라 돌의 능률이 떨어지고 세 칸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세 칸까지 가고 예전에는 이렇게 삼선의 세 칸으로 많이 갔는데 요즘 이렇게 사선의 세 칸으로 많이 갑니다. 세 칸을 벌리면 다시 흙이 둘 차례가 됐고요. 역시 귀 근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귀를 날일자로 굳히거나 상대 귀에 이제 날일자로 걸쳐가는 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면 역시 이쪽이 좀 더 좁고 이쪽이 넓고 또 내 돌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이제 이쪽이 좀 더 낫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역시 백이 받아줄 수도 있고 귀를 지킬 수도 있고 흙이 안정하지 못하게 협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협공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 돌이 안정을 상대가 방해해 오면은 이제 이거를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살리려고 뛰어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집 모양이 없이 좀 쫓겨야 하니까요. 이러기보다는 그냥 이걸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쪽 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지키지 않으면 화점은 항상 이 3-3이 허술합니다. 이렇게 뛰어들면 3-3에 뛰어들면 되고요. 백도 끊어가고 이제 넓은 쪽으로 방향을 일단 먼저 잡습니다. 튼튼하게 밀어서 이제 밀어가고 여기서 흙이 이 돌이 없다면 백은 당연히 이렇게 막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흙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흙도 상대적으로 돌이 많으니까 백이 좀 튼튼하게 행마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다가는 흙이 나중에 젖혀 있고 끊어가는 그런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 더 뻗어주고요. 흙도 이제 넓은 대로 계속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 흙 모양을 좀 선수로 튼튼하게 하는 의미에서 어차피 이걸 버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결하자고 하면서 활용을 합니다. 백이 끊고 흙이 이어서 튼튼하게 만들면 백도 지켜야 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지켰는데 이거는 흙이 나중에 넘자고 하고 좀 움직이는 뒷맛이 남아서 이렇게 지키는 걸 좀 더 튼튼하게 봅니다. 백은 이렇게 지키고 이제 흙은 튼튼해졌기 때문에 한 칸을 이렇게 뛰어나와서 일단락이 됩니다. 흙이 실리를 얻었고 백은 좀 두터운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백이 돌 차례가 됐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일단락이 되면 귀 근방으로 눈을 돌리시면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귀가 이쪽만 남았습니다. 이제 백이 돌 차례니까 지금은 이쪽에서 둘 수도 있고요. 이쪽 모양과 호응을 해서 또 이쪽에서 둘 수도 있습니다. 이쪽 모양과 호응을 해서 둘 다 가능하고요. 한번 이쪽으로 둬보겠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 마찬가지로 이 형태처럼 흙에 붙여놓고 지킬 수도 있고 그냥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지키면 백이 역시 이제 고급자들은 이렇게 붙여가는데요. 그냥 알기 쉽게 간명하게 이렇게 날일자로 들어가 봅니다. 한 줄 떨어져서 흙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면 백도 이쪽을 하나 지켜야 되는데요. 평범하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두 칸으로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건 이 부근 모양만 생각하는 건데요. 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기존에 놓여 있는 내 돌과 어떤 호응이 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호응을 이루도록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돌이 좀 낮으니까요. 이것도 3선, 이것도 3선이니까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두는 돌은 4선에 두는 게 이제 고저가 좀 더 맞아서 이쪽 돌과 좀 더 호응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를 높이는데 이제 높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느 쪽으로 둬야 되는지 선택을 하실 때는 항상 내 돌이 조금 더 약한 쪽 또 상대 돌이 있는 쪽을 좀 더 간격을 좁혀서 튼튼하게 하고 내 돌만 있고 내 돌이 튼튼한 쪽은 간격을 좀 더 넓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이 흙돌이 튼튼하게 있고 이 백이 이쪽 백에 비해서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이걸 가운데에 이렇게 둬서 이제 고저를 맞추기보다는 이쪽을 좀 더 튼튼히 하고 이쪽을 간격을 조금 넓혀 놓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이 지켜 놓으면 이제 포석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곳이 뭐 여기나 여기 정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석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드는데 흙 입장이라면 이쪽을 좀 더 튼튼하게 지켜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을 하나 보강해 둘 수도 있고요. 이 부근은 서로가 돌이 좀 낮게 깔려 있어서 그다지 어느 한쪽이 큰 집을 짓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땅은 아닙니다. 이쪽은 이제 흙이 이 부근 모양을 좀 삭감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 때는 이제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공격을 심하게 당하지 않을 정도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상대 돌이 삼선에 있으면서 그 부근 돌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 때는 삼선에 있는 돌에 이렇게 입구자 모양으로 가는 거 어깨 짚는다고 하는데 어깨 짚어서 삭감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돌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눌려가는 그런 자세들이 좀 약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도우면 내 돌도 약해지니까 보통은 어깨를 짚어오면 이쪽으로 봤든 이쪽으로 봤든 밀어 올려서 밀어서 받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쪽 흑돌도 있고 하니까 보통 백이 이렇게 밀고요. 흑은 밀어 오면 뻗거나 한 칸을 뛸 수가 있고 상대가 좀 튼튼하다 싶으면 좀더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두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고 백도 이제 하나 더들 수도 있고 또는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백이 손을 뺀다면 이 자리가 지금은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이제 흙이 거꾸로 이런 데나 이런 데 오게 되면 약간 뛰어드는 맛도 남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백이 이걸 두면 이쪽이 좀 보강이 되고 또 흙이 손을 뺀다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흙 모양이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백이 여기를 온다면 흙도 웬만하면 이 모양은 여기를 지켜두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도 크고 이제 흙이 확실히 안정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백도 이제 이 모양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아예 깊숙이 침입하는 수들도 있는데 좀 간명하게 두고 싶다면 역시 돌이 삼선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어깨 짚어서 삭감하는 게좀 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혁도 혹시 이렇게 밀어 올리거나 밀어 올리고요. 가령 이렇게 밀어 올린다면 백이 뻗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한 칸을 띄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또 이렇게 백이 오면 이 돌이 흙이 약간은 이제 약한 형태가 됩니다. 이쪽하고 차단이 되면 백이 이제 이런 데나 이런 데 뛰어드는 수들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하나 입구자로 붙여놓은 자리는 나중에 이렇게 젖혀 있는 게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이렇게 젖혀 이으면 이 부분 뒷맛이 사라지면서 집도 크고 또 나중에 백이 완전하게 집을 만들어놔도 껴붙이는 끝내기라든가 이제 불완전할 땐 이렇게 들여다봐서 침입하는 그런 활용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요. 큰 자리입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흙이 이게 아직 좀 곤마성이니까 백은 이 흙의 공격을 노리면서 좀 중앙에 모양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흙도 이 백이 아직 불확실하니까 이 백의 공격을 노리면서 좀백 모양을 부순다든지 이런 부분 약점을 노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본격적인 이제 중반 전투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포석을 이렇게 짜실 때, 변을 차지할 때, 귀 근방에 날일자 형태로 가까이 가는 그 자리로 두시면 되고요. 방향을 먼저 잡고 모양을 정하셔야 되는데, 방향은 넓은 쪽으로 잡고, 이렇게 상대방 집에 들어갈 때 또는 내 집을 지킬 때 항상 연결성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멀리 들어가거나 크게 지키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때 항상 넓은 방향 생각하시고요. 상대 귀에 가까이 갈 때는 넓은 방향에서 가까이 가시고, 역시 내 귀를 지킬 때도 넓은 쪽으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귀라면 날일자로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구독 감사 이벤트에 참여하셨던 분들 추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구독 감사 이벤트에 총 27분이 댓글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7분 명단을 뽑았고요. 이제 이 명단을 추첨통에 넣어서 5분을 추첨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단을 접어서 넣겠습니다.
이제 다 접었습니다. 이렇게 다 접어서 이 추첨통에 넣고 다섯 분 추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첨통에 다 넣었고요. 전에 추첨통 섞는 소리가 엄청 요란해서 조금만 섞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다섯 분 뽑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전혀. 네, 뽑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분 뽑았습니다. 한 분, 또한 분, 두 분, 또세 분, 네 분, 마지막으로 한 분입니다. 한 분, 자, 다섯 분입니다. 다 뽑았습니다. 다섯 분. 다섯 분다 뽑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인지. 안순영님 뽑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순영님, 그리고 서성은님, 서성은님, 그리고 이정수님, 그리고 축복이님, 그리고 오은수님 이렇게 다섯 분 뽑혔습니다. 예. 안순영님, 이정수님, 축복이님, 서성은님, 오은수님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이 다섯 분은 제가 여기 댓글 안에 제 메일이랑 전화번호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주소랑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레이트 킹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뽑히신 다섯 분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나랑 바둑 채널 애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